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롬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메이크업 영상이나 아니면 갤러리 미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, 오늘은 갤러리 미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반짝 들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갤러리 미 입니다 네,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게요.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너무 건조해요. 입술에만 립밤을 살짝 발라놨거든요. 얼른 뭘 좀 발라볼게요. 토너를 먼저 바를 건데 제가 요즘 사용하는 토너는 두 가지입니다. 네, 이거는 네, 나이니시스 거. 먼저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쿵척쿵척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 스킨 이 제품도 올려가지고 두 개를 저는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올리거든요. 이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피부결 정돈이 되고 뭔가 수분이 더 풍부해지면서 보습이 더 잘 되고 진정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이렇게 해서 토너를 바르고 있어요.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검정색으로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네요. 그 다음에 전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로션 안 바르고 크림만 이렇게 바르거든요. 이거는 밀크터치의 송화크림입니다. 이걸 최대한 얇게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되직한, 좀 더 무거운 제형의 크림을 올려줄게요.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물론 앞에 바른 밀크터치의 송화크림도 보습력이 정말 좋거든요. 근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렇게 되직한 이런 무거운 제형의 크림을 바르면은 저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메이크업이 잘 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정샘물의 마스터클래스 글로우 베이스 이거를 이용해서 얼굴에다가 살짝 얇게 이렇게 올려줄게요. 이게 핑크 베이스라서 얼굴을 확실히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펴발라줍니다. 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엄청 초조한 상태예요. 그리고 엄청 지금 뭔가 오늘 뭔가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은 날이에요. 오늘 갤러리 윗미를 정말 딱 해가 쨍쨍할 때 찍으려고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.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뭐 씻고 뭐 하고 하면서 해가 또 금세 들어간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늘 진짜 자연광 받으면서 갤러리님이 함께 하려 했는데 지금 그거를 놓쳐버려가지고 굉장히 살짝 스트레스를 좀 받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. 제가 ENFJ라서 계획형이거든요. 그래서 계획이 좀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편인데 특히 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유튜브 이거 찍는 것도 나한테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또 나의 일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커피를 한 모금. 오늘 제가 사용할 이 피부 메이크업 제품은 뜨든 디올 쿠션입니다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인데 이쁘게 나왔죠. 사실 이 패키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구입을 한 건데 커버력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높지는 않아요. 커버력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근데 엄청 촉촉하게 쑥 발리더라고요. 그래서 발림성이 좋고 막상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지속력이 꽤 나쁘지 않아. 마스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잘 이쁘게 무너지면서 막 확 다 벗겨지고 이러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사용 중입니다. 근데 확실히 코 옆이나 이런 부분에 좀 커버력이 약해서 저는 이런데 좀 잘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부분 좀 약하더라고. 이 물 먹은 퍼프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컨실러를 이용할게요. 컨실러는 스틸라 제품입니다. 이걸로 눈 아랫부분 이번에는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파우더는 정샘물 뷰티의 네, 프로 래스팅 피니쉬 파우더 네 이건데 이게 이렇게 얇게 올라가는데 또 효과는 너무 확실해가지고
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눈썹이랑 눈 부분에 특히 유분기를 없애주고. 이제는 눈썹을 그릴게요. 근데 눈썹 그리기 전에 근데 눈썹이 한번 빗어줘야 될 것 같아.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결을 다듬어주고. 요즘 저는 갑자기 또 차 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사실 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원래는 큰 관심도 없었거든. 근데 그거 알죠? 나 같은 사람이 진짜 호갱당하기 딱 좋아.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따지지도 않고 그러진 않는데,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진짜 그 사람이 말만 정말 잘하면은 나는 당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지. 스스로 합리화를 하겠지. 아, 그래도 나한테 투자한 건데, 내가 타고 다닐 차인데 이러면서. 제가 눈 앞부분은 좀 안 그리는 게 더 좋아요. 제가 눈썹이 진해가지고 앞부분까지 그리면은 너무 진해진단 말이지. 그 다음에 이제는 섀도우를 바를게요. 섀도우를 바를 건데, 맨 처음에는 네,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댄 콜렉터즈 1호, 여기 첫 번째 있는 컬러와 두 번째 컬러를 이렇게 믹스를 해준 다음에 눈에다가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컬러와 이 세 번째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제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은, 그리고 뭔가 무기력하고 이러면 잠을 엄청 자거든요. 내가 좀 몸이 신기한 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면은 억지로 계속해서 자려고 해.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도 또 이어서 자려고 하고 막 그래요. 그 다음에 완전 이 얇은 브러쉬 이 맥소바 컬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삼각존, 이 삼각존 쪽에다가 칠해줄게요. 나 오늘 꿈꿨는데, 오늘 제가 무슨 초능력자 돼가지고 악당들 잡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꿨어. 우리 팀원이랑 함께 악당들을 잡는 꿈을 꾼 거야. 좀 살짝 멋있었어요, 꿈에서 내가. 막 이렇게 슉슉슉슉 순간이동처럼 막 그 샤샤샥 이런 것처럼 샥샥샥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악당을 이렇게 잡았지. 여러분도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제 꿈에 데리고 오세요. 제가 샥샥샥 잡아가지고 없애줄게. 근데 내가 이 꿈을 꿨다고 친구한테 말을 했다. 내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언제 철 들래? 이러는 거야. 생각해보니까 나 29이고 내년에 30인데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, 이 드라이한 로즈 컬러,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묻힌 다음에 가운데 쪽에다 살짝 이렇게 은은하게 동글동글동글 묻혀줄게요. 그 다음에 이 얇은 브러쉬로 방금 전에 이용한 이 컬러를 눈 아래쪽에도 살짝 은은하게 넣어주는 거지. 살짝 위아래 깔맞춘 느낌. 저는 강아지가 진짜 키우고 싶거든요. 요즘, 아니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이후로 안 키우는데, 내 유년 시절을 함께한 아이들이니까 나한테 너무 뜻깊잖아요. 잊을 수도 없는 아이들이고, 강아지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좋단 말이지.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, 그런데 내가 일 때문에, 이제 쉐딩을 할게요. 네,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, 아니면은 정말 뭐 일에 치여 있어가지고 바쁠 때는 엄청 바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를 케어를 제대로 못 해줄 것 같은 거지.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난 친구들 보러 미국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, 미국은 정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. 못해도 한 2주는 갔다 오고 이럴 테니까 강아지한테 미안할 것 같은 거.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아이들을 입양을 못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많은 걸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를 정말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강아지를, 정말 내가 엄청 심사숙고 끝에 데려올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못 데려오고 있어요. 내가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봐야 그 아이들도 행복할 거 아니야. 정말 잘 챙겨주고 싶은데 정말 막상 내가 일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챙겨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못 데려오고 있어요.
그래서 사실은 임시 보호를 내가 좀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게 너무 챙겨주고 싶어. 내가 얘네들한테 위로를 같이 받겠지만은 가족이 생기는 느낌이니까 이 아이들이 지내면서 나와 정말 행복한 기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큰데, 그래서 임시 보호를 내가 할까 싶었었어요. 유기견 이런 데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단체나 이런 데를 임시 보호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, 그래서 임시 보호를 내가 할까 생각을 했었다가도 만약에 임시 보호를 내가 하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주인이 생겨서 가,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일을 한 거지만은 이 아이는 나랑 그 사이에 정이 들었고, 유기견일 경우에는 한번 버림받은 아이가 누군가의 사람의 손을 또 탔는데 또 어딘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저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. 그 아이한테 상처가 한번 더 되지 않을까 하면서. 물론 임시 보호는 너무 필요한 부분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그래요. 그래가지고 난 선뜻 못 하겠더라고. 물론 근데 강아지들도 다 알겠지.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잠깐 맡아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동물들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, 마음속으로. 네,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치크를 발라볼게요. 제가 요즘 여기에다가 살짝 이 옆광대 쪽에다 치크 바르는 거를 좀 즐기고 있는데, 요번에 밀크터치의 터치 마이 치크 선셋 로즈 이 컬러가 너무 이뻐. 여기 옆광대 쪽에다가, 아니 얼굴에 뭐가 이렇게 하얀색이 묻어있는 거야. 이게 진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발색이 은은해요. 그래가지고 남성분들도 포인트로 은은하게 딱 나오는 발색이라서 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. 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립이 너무 건조한데 우선 이 컬러가 너무 이쁘단 말이지. 이 매트한 립스틱을 바를게요. 색깔 너무 예쁘죠. 아 진짜 건조하다 입술. 이렇게 바르고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위에 톡톡톡 하면서 위에다 올려주면은 그라데이션도 되면서 입술 각질을 어느 정도 좀 잠재워줘, 촉촉해가지고. 네 여러분,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겟레디미 끝입니다. 네 저는 이제 옷도 입고 좀 머리 한 번만 더 다듬고 나가면 되는데, 사실 옷을 지금 뭘 입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. 제가 옷을 잘 입는 편이 아니라서 옷 고르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후다닥 옷을 골라서 입고 나가야 됩니다. 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도 저와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근데 이제 곧 설날이니까 여러분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봐요. 안녕.